현찰은요, 카드도 안 돼요. 현찰 박식입니다. 네. 네, 우리 교수님이 오셨는데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몰라요. 아들을 안 때려봤어요. 저도 안 맞고 자랐어요. 아, 때리면 아픈데 뭐가 갈라지냐고요. 자꾸 칭찬해줘야지. 저는 더군다나 그래요. 잘한다, 잘한다 하면 몸도 다 줘, 몸도 줘. 몸도 다 줘. 그런데 뭐라고 말해? 아니, 뭐야. 나도 할 만큼 하는데. 사람이 반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안 해요. 한 번의 관용과 칭찬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칭찬을 할 때도요, 예를 들어서, 아무도나 칭찬을 안 되죠. 칭찬을 할 때는, 그냥 과장님 참 그냥 멋있네요 라는 것보다 과장님 오늘 너무 멋지세요. 현역식에 오늘 광채가 가네. 이렇게 이름을 불러줘야 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칭찬을 할 때도 그냥 예를 들어서 어머나 잘나왔네. 이렇게 칭찬해주면 아니야 뭐가 멋있어 은상이 더 멋있지 이렇게만 안 된다는 거죠. 네. 아, 그렇게 봐주시는 선생님은 더 멋있습니다. 더 존경스럽습니다. 선생님은 더 이익입니다. 이렇게 더 잘해서 해주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막 끝까지 막무가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야, 나는 온 사람 발바닥도 못 따라가 막 이렇게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가만히 있으면 그럼 그렇지 뻥이지 아이 온 사람 뻥도 잘 쳐.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사람보다 더 강하게 세게 아니야 자기는 정말 멋있어 내가 언제 거짓말하는 거 봤어 정확하게 찌개질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제 노래인데요. 십자태는 대부분이라는 노래인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만 손해보니까 알려보니자는 가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네. 아이들 방송에서 시청자 시간을 가르치고 있는 장면을 녹화한 겁니다. 살려버려 스트레스 받으면 나만 손해야 살려버려 스트레스 날려버려 스트레스 살려버려 마주다 잔소리 머리 아파 스트레스 지금까지
강의 잘 들으셨죠? 네. 역시 대단하십니다. 역시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네. 저희들에게 화려하고 빛나게 정말로 감동적인 멋진 강의를 해주신